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사기는 사마천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사마천이 혼자서 130편을 다 쓴 게 아니고 아버지 사마담이 이미 37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그 사마천이 완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기는 후대에 소를 탔어요. 쉽게 해서 여러 사람이 수정하고 보충하고 삭제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사기는 후대에 소를 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는 오류가 없다. 오류 엄청 많아. 그러니까 오류가 되게 많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마천의 그 사기. 이 사기가 기전체죠. 이 기전체는 사마천이 최초로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 기전체는 세 번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 번이라는 춘추전국시대 또는 그 이전에 각 나라의 사관들이 쓴 책입니다. 그걸 보고 기전체, 본기, 세가, 열전, 표, 서 이거를 사마천이 이제 좀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짜집기?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의 사기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엄청나요.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야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2200년 전에 이걸 쓸 수 있나요? 그럴 정도. 나도요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잠시 안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 교육과정이죠.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는 한국에서 안 배워요. 전부 한국에서 안 배우죠. 그 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몽구라는 책은 당나라 때 나온 책이고요. 여기 유학경림이라는 책은 명나라 때 나온 책. 제자에게는 청나라 때 나온 책.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중급의 자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그러니까 청나라 중기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은 뭐 남북 그러면 연결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자를 배우면 수목 뭐 무슨 목 뭐 목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대략 글자 수는 한 2500자 정도. 자관이요. 저걸 자동으로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한자 사용권에서 중국의 상용자가 3,500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1800자. 그 다음에 여기 대만이 4808자. 홍콩이 4759자. 북한. 한자 안 배운 것 같죠? 3000자가 3000자. 북한이 3000자가 있고요. 일본이 2136자. 이렇게 해서 한자 문화권에서 여전히 상용자로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수제는요, 요 뒤에 이제 과거 시험지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향시, 이것도 과거 시험 할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 황태자 교육 과정이죠. 좀 스피드하게. 그,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아빠 찬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스피드 하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책이 이 책이에요. 급지편. 말 그대로 급히, 황급히 나아가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데요. 이 책은요, 한나라 때 쓴 책이고요. 총 2144자. 1144자 되어있고요. 이제 이 책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글씨 명답에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증진시키고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하고 융합한 그래서 저희 공부 방법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금수를 한번 볼까요? 금수. 금은 어떻게 두 발 달리는 조류죠. 수는 네 발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배우면 그 다음에 증진 확산을 어떻게 시키냐고 어떻게 발 두 개는 금 자 이거 발 네 개는 수 이렇게 일단 확산시키 그 다음 금은 어떻게 해? 금 하늘을 나는 애들 비급하고 날지 못하는 애들 죽음 이렇게 나누죠. 뭐 나는 애들 많죠? 날지 못하는 애들 거위 같은 거 날지 못하는 펭귄 펭귄 날지 못하잖아요. 펭귄은 뭐라 그래요? 기어라 그죠? 기아, 펭귄 그죠? 그 다음에 또 날지 못하는 거야 그 뭐야 타조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조건 동물도 수도 마찬가지예요. 맹금 사나운 애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운 애 죽고 뱅금 뭐 많잖아. 조금 많잖아. 이런 식으로 지식을 확산시켜요. 황태자한테 빨리 신속하게 지식을 막 심어주고 거기 제일 적합한 책이죠. 급지편.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죠. 그럼 제가 융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거하고. 어떻게 융합시켜. 예를 들어서 뭐 어? 새? 우리 요즘 한국에서 뭐야? 삼조고 있잖아, 삼조고.
발생해 달린 거. 이 삼조고를 가지고 한국의 일부 어떤 뭐라 그래? 일부 부류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태양신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삼조고가 태양의 사자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삼조고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거는요, 한 500년대에 고구려 벽화예요. 원전은요, 중국입니다, 중국. 신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유물에 중국의 저 삼조고가 나와요. 그 이후로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나오고 사기에도 나와요. 사마천의 사기에도 삼조고가 나와요. 그래서 일부 한국의 일부 그 부류들이 마치 저게 우리 한국의 독창적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노죠. 기원전 7,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중국의 신석기 유물에 삼조고가 나와요. 삼조고. 그 저게 어떻게 보죠? 저게 이게 한국으로 고구려로 그 일본까지 보죠. 그래서 일본의 개국신화의 삼조고거든.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저건 우리 거다 이건 좀 문화는 그렇게 되는 게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융합하고 또 어? 새네? 새? 이거는 뭐하고 또 관계 되냐? 뭐하고 토템하고 관계 되잖아요. 새 토템 새 다시 얘기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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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는요 다 동일한 새 토템 문화 다 동일한 새 토템 물도 울잖아요 뭐 까치와 뭐 그죠 뭐 독사 얘기 뭐 흥부전의 제비 얘기 뭐 이런 것들이죠 전부 새 토템의 잔재 이런 그다음 여기 여기 여기서 일어난 중국 상나라 상나라 시조가 바로 새 안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상나라의 간정이라는 여자가 해안가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제비, 뭐 까마귀가 지나가다가 알을 낳대요. 그 알을 먹고 임신해서 태어난 애가 바로 상나라의 시조, 설설. 개 아니에요. 이름할 때는 설, 이름을 할 때. 상나라 시조, 설을. 이게 다 버드 토템하고 다 연결돼요. 그래서 역사하고 문화를 알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아, 이 판이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문화가 다 보여요. 그래서 상나라의 시조신화 이런 거하고도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는요, 또 뭐예요? 지금 상 얘기했잖아요. 왜 사마천이는 사기의 세 번째 봉기에 오제봉기, 하봉기, 은봉기잖아요. 왜 은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상이야, 은이야.
일본에서 나온 책들은 다 은이야. 일본에 유학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은 다 은이야. 다 은이라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상하고 을하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일본 학자들이냐, 상하책의 사기를 근거로 내세워서 중국의 두 번째 왕조를 은이다. 근데 은이라는 글자는요, 갑골문에 없어요. 갑골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골문에는 상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갑골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한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의 최초의 원형은 도함자예요. 도함. 이건 신석기 시대 토기에 나옵니다. 원수 토기에 나옵니다. 그림 같고 부호 같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바위의 색. 암강문수. 그 다음에 갑골. 이 한자가요,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 뭘 가지고 와요? 한자를, 글씨를 쓰는 재료에 따라. 신석기 시대에는 글씨를 어디다 써? 토기에다 써. 그 다음에는, 신석기 시대 말기, 청동시대 초기에는 바위에다 써요. 바위에다가. 왜 우리 지금도 어디 가면? 바위에 낙서하죠. 그러시는 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갑골이에요. 갑, 거북이, 배껍데기예요. 등껍데기에 글씨 못 써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한 3% 정도 있어요. 3% 정도. 97%는 다 배껍데기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골, 동물의 어깨뼈나 넓적다리뼈였어요. 그 다음에 금문, 청동기였습니다. 청동. 그 다음에 전서자는, 전서를 어디다 써요? 대나무 쪼가리 아니면 나무판자에다 씁니다. 그거를 간독이라고 해요. 간독. 대나무 쪼가리, 판자 쪼가리였습니다. 그게 전설. 그냥 전설가 어떻게 해요? 부피도 많고 이동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거. 비단했습니다. 예서. 그 다음에 종이가 나오죠. 동안대. 그래서 해서, 행서, 초서들이 나오죠.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골문이 한자의 원형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암가문은 도함 또는 부.
부호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의자, 은의자 이것도 어때요? 왜 일본에서는 은이라고 계속 할까? 일본은 어디, 지금도 미국은 어떻게 해? 미국을 쌀밑자를 쓰잖아. 중국은요? 중국도 주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국이라고 하지 않고 진화. 뭐야? 진화. 신화라고? 신화. 우리 한국도 어떻게 해? 강국이라고 하지 않고 남조선 또는 북조선 이렇게 비하한 말. 이게 뭐야? 어른? 상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 사람들이 상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야. 그 다음 이거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 지역, 지역. 지역 이름. 그 다음에 은은, 제가 안 써드린다.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고, 그 다음에 민족 이름. 민족, 은은 이하고 같아. 이, 이보다 조금 올려주는 말, 그게 은이에요. 은족 또는 이족. 됐죠? 이걸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 상나라, 상나라. 상나라는 1대부터 14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대부터 31대까지. 우리 중간에 반경이라는 왕이 있어. 반경이 19대. 이때부터 이때까지, 아까 얘기하는 설부터, 설부터 여기까지 도읍을 8번이나 옮겨. 도읍을 계속 옮겨. 도읍을 왜 옮겨? 유목민족.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도움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대 탕, 삼탕. 탕부터 반경까지 도움 안 옮겨.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농경화된 거죠. 농경화됐어. 농업화된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안 옮겨. 반경 때 마지막으로 도읍을 옮겨. 여기가 어디야? 은허라는 데. 은허. 은허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겨. 여기서 말이에요. 정리하면요. 중국의 두 번째 왕조. 하나하나 다음에 두 번째 왕조는 상이고. 이 나라 이름이 여러 문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막상 상나라 때 유행했던 갑골문에는 은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 이름을 뜻하는 글자가 없다? 그거 없는 거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은 민족 이름. 이. 이라는 글자하고 같이 써요. 그 다음에 은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럼 아까 얘기한 왜 일본은 계속 은이라고 우기네. 거기에 엄청난 목적이 숨어있어. 앞에 하나라 있잖아요. 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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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라고 했을 때 요 절의 역사를 깡그리 부정했다. 야 중국, 야 중국, 니네 역사는 이때부터
이 앞에 뭐 저쪽 다 불안하나니 부정하기. 그다음 두 번째, 여기부터 시작된 것도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전국 정권이 아니고 은허라는 것. 지금 하남성 이쪽 외곽에 있는 고기만 통치하는 지역 정권이다. 이렇게 몰아버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목적과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학자는 의식적으로 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책 쓰면 다 은이라고.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황태자 급취편에 자 글자 알았어요. 지식을 확산했습니다. 세토템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마지막 용합 은이냐 상이냐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황제 아빠 찬스 밀려서 황태자가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황제가 돼서 천하를 통치하지. 거기 아주 알맞는 책이죠. 급집편. 그 다음에 여기 제자백과서 있죠. 붙이는 사람들 뭐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가. 이건 학파예요, 학파. 수많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수많은 학파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던 시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이때 춘추전국이잖아요. 제자 백가. 이때는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백가 쟁력 수많은 학파가 자신의 주장을 다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백화 제방 많은 꽃들이 일제히 핀. 근데 이것도요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 이때까지 알고 있죠. 제자 백가나 백가쟁명이나 백화제방이나 똑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1956년 마오쩌둥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 백가쟁명은 사상. 사상 쪽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때는 백가쟁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술 방면에서는 백화제방이라고 해요. 라고 이미 1956년에 마오쩌둥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마오쩌둥은 뭐야? 신급 인간급이 아니고 신급.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백가, 백가쟁명, 백화제방 같은 말이라고 하죠. 구별했어. 사상 쪽은 백화제국명, 예술 쪽은 백화제방. 됐죠? 개념 정리가 끝났어, 이미. 그 다음에, 제자 백과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제자 백과서예요.
춘추 전국 시대는요, 춘추 전국 시대는 학파가 수천이에요. 수천. 그 다음에 사기 쓸 때만 해도 사마천 아버지가 육가만 얘기합니다. 육가만. 그 다음에 동안에 반고가 한서를 쓸 때만 해도요, 189가. 그 중에 허접한 거 다 빼고 10개. 10가. 구류.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소설가가 빼면 구가 또는 구류. 소설가를 집어넣으면 십가라고. 소설가 뭐 하는 사람이야? 글 쓰는 사람 아니야? 어? 소설가 신화, 전설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파야. 신화와 전설을. 그래서 동화한테 이미 십가. 그 다음, 근데 아까 여사면 얘기했죠? 리스메? 근데 사대가 중에 첫 번째 1급 학자라고. 이 사람이 12가로. 병가하고 방술가를 집어넣어. 자, 그럼 요 앞에서는 왜 병가가 안 들어갔을까? 병가 애들 뭐 하는 애들이야? 춘추 전국의 혼란한 시대를 무력으로 통일하자,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주장이 병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전쟁은 누구나 싫어. 야, 병가. 니네 얘기는 난 다 죽자는 얘기 아니야. 이제 병가를 안 넣은 거예요. 이때까지.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 제자 백가 여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목적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뭐 수천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이때는 혼란 시대잖아요. 혼란. 혼란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국강병이에요. 부국강병에서 뭐 하려고? 통일하려고. 그래서 각 학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책들을 써요. 그게 제자 백가서라고. 거기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도덕경, 장자, 뭐 손자명법 뭐 이런 것도 다 제자 백가서. 목적 하나, 저거 하나.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아에서는 공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통일하려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노노? 분수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 다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 다와야 돼. 거기, 그 선 넘어서만. 제후는 제후 다와야지. 제후가 만약에 무력이 세다고 황제한테 덤비면 이거 반란이지. 이건 어떻게 해? 아까 얘기하는 천자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명 어천 하는 거죠. 증거가 어딨어? 황제가 그러는 거야, 지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명을 안 받고, 만약에 황제 자리 뺏는 사람은 뭐야? 그건 반란밖에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방벌이라고 하잖아. 정벌하는.
아니면 어떻게 순순히 물려줄 수 있죠? 순순히. 순순히 물려주는 건 선양이에요. 아, 좋아. 내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는데 그게 다인 것 같아. 더 해. 이렇게 순순히 물려주면 선양. 너 나와. 군사력을 동원해서 뺏으면 방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천명을 어떻게 한 거야, 천명을? 천명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 그리고 왕조의 성씨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래? 역사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리로정으로 왕조가 바뀐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왕조가 바뀌는 거죠. 나 천명 안 받았는데 천명을 네 거에서 내 걸로 바꿔버려. 혁명. 혁명. 그리고 왕조의 성씨가 바뀌어. 그래서 역성혁명. 이걸 어떻게 해? 아까 얘기하는 모택도에 뭐라 그럽니까? 모택도에 아주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혁명은 죄가 없대. 반란을 일으키는 건 다 이유가 있대. 그래서 뭐라 그래? 검이 우주 자환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모택도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나 천명 맞지는 않았어. 명을 바꿨어. 근데 그 명이 어떻게 돼? 그건 죄가 없는 거야. 왜? 왜 죄가 없어? 도탈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내가 일어선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고요. 하고 그 다음에 춘추하고 전국시대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뭐가 패고, 뭐가 웁니다. 왜 춘추는 5 패고, 전국은 왜 7 웅이에요? 패하고 웅의 차이가 엄청나요. 왕자, 이미 정치하는 사람, 해, 무력, 왕도 정치, 이미 정치하는 사람하고 무력으로 패도 정치를 하는 과도기가 바로 웅자예요. 웅자. 이거는 뭐예요? 인의도 하고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 어중점은. 어중점은.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력이나 일시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거. 그래서 치룡은 어떻게 해요? 아, 이놈들은 순전한 무력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미 왕도 정치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도 아닌 거, 아주 우정한 거. 이걸 뭐라 그래? 삼국지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지고 하면
조절은 뭐라 그래? 간웅, 간웅. 조절은 간웅이라. 간사한. 그 다음에, 송건이냐. 이 나라, 뭐야, 초, 오 해서, 이 나라 조절은 간웅이고, 뭐야, 청나라 유비는 효유, 효유. 효유이고, 오나라 송골은 영웅이 돼. 삼국지 소설에서,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대장 무슨 말인지 하시면서, 폐하고 응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럼, 진주왕은? 패자죠, 패자. 패도 좋지 않은 사람. 강력한 무력으로 천하를 통치. 사상적인 기반은 진나라. 사상 기반은 법과. 법과 통치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춘추 5패에서 폐하고 잘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요거 이제, 청나라 과거제도, 여기서 보충설명 하는데, 시험은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차례. 그래서, 지역에서 애들 상대로 보는 동시. 그 다음에 이제 초급 시험이라고 그러죠? 향시. 회시. 전시. 황제 앞에서 보는. 이렇게 하고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시험도 세 번씩 봐요. 우리 같이 뭐 수능 한 번 끝. 이게 아니에요. 세 번씩 봅니다. 세 번씩. 세 번씩, 세 번씩 보고요. 여기 학대 관례를 수제를 합니다. 이렇게 세번. 그 다음에 여기 수제가 몇 명이나 되냐면요, 좀. 청나라 때 4억 인구 중에 50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 동시에 합격해서 수제만 돼도 힘주구나. 힘주구나. 그 다음 더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 향시. 청나라 260년간 합격자가 15명 밖에 없어. 100에 3개 현에서, 우리 같으면 3개 군에서 1명 정도 뽑히는 거죠. 엄청난 실력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그 다음이에요. 회시. 회시에 붙으면 한 300명. 요 회시 합격한 애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지부,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는 올라갈 수 있는 애들. 도지사까지로 올라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여기, 전시에서 합격하면, 여기, 전시도 1갑, 2갑, 3갑으로 나눠져. 1갑에 1, 2, 3등 하면, 자원, 방안, 타방, 이렇게 있죠. 요게 1갑의 1, 2, 3등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탐, 화는요, 1갑의 3등은 어때요? 글도 좋아야 되지만 얼굴도 잘생겨. 그래서 성적순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괜찮은 얼굴, 미남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답니다. 요게 이제 청나라 그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중국의 원나라 때 85%가 문맹이에요.
85%. 전하죠. 청나라 때만 해도 80%가 뭐예요? 80%.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뭐 할아버지가 내가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필담을 했지 구라일 확률이 많소. 글씨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어떻게 해요? 글씨를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를 줄여버렸잖아. 그게 간제자죠.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이면 일본식 약자. 이걸 이렇게 줄여버리면 중국식 간체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안 돼. 연상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거는 연상이 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바로 쓰기상 한자는 간체자. 글자 만드는 방법은 형성자. 자, 실체는 상향이 아니고 상징. 아직도 한자를 상형 문자예요 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요. 자기 옛날에 아까 옛날에 이렇게 주어주셨어. 지금 현재 완전 마찬가지. 중국 고대 중세 문학 사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 필독서죠. 근데 한국에서 사학하는 사람 사기 읽는다는 사람 좀 못 들어보고. 아까 했지만 지금 중국은요 1998년 통계예요. 98년 통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구자가 3,200명, 논문이 6,000편이 넘어요. 1998년. 지금 뭐 20년이 지났어요. 어마어마하죠. 저 한국에서 누가 저 사기 전공입니다 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왜 연구가 안 되는 거죠, 연구가? 저도 논문 두 편밖에 없어요. 지금 세 번째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세 번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마천 출생지에 대한 고증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현지를 못 가봐서 아직 마무리를 못 찍고 있어요. 내륙으로 그 지형을 한번 산에 올라가서 봐야 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못 가고 지금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 누구죠? 램지어? 램지어 박사의 뭐 이상한 논문 갖고 난리치고 있죠. 우리 한국도요 논문을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 셋이서 비판을 해요. 그래갖고 싫어져, 안 싫어져, 수정해, 난리칩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렸어? 내 생각이에요. 하버드 대학? 엉망이죠. 수준이 엉망인 거죠. 그런 논문이 어떻게 실려? 또 역으로 그런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하버드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하고 실제가 명실상부하지
앉는 대학이야, 앉는 대학, 엉터리 대학이야. 그게. 여러 제가 있잖아요. 학문은 증거로. 그럼 증거 빈약한 거 한두 개인데, 그게 실력? 좀 이상하죠. 그래도 여기 그 다음에 고전주의 호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백화사전 경전의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전의 내용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사기를 배우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켜요. 지식이 날마다 증가돼. 나이 드신 분이 사기를 읽으면 욕심이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을 평안하게 해줘. 욕망이 나날이 줄어들어. 근데 이 말은 여기 도덕경 48장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해석은 틀려. 해석은 틀려요. 누가 도덕경 48장에 이거를 보고 배움은 날마다 증가하고 뭐 돈은 날마다 더 이렇게 해석한 거 없다. 이런 것들. 여기서 학은 뭐야? 여기서 학은. 백성을 통치하는 정치,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이에요. 백성을 통치하는 저런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요? 백성을 괴롭히는 수단만 늘어나. 오케이? 도덕의 해석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위도. 여기서 도를 어떻게 해요?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하면 날마다 벌어져서 백성들이 편안해져. 맨 끝에 보자면 취 천하, 천하를 취 다스리다야. 천하를 다스리려면 항상 무사, 사, 사는 뭐야? 백성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통제하고 그런 거를 하지 말아요. 그걸 하면 뒤에 유사하면 천하 못 다스린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느끼는 거 사기를 읽으면 저 젊었을 때 읽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단편 단편 읽고 있는데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평상심시 도예요. 평상심이 도예요. 평상심은 뭐예요? 그건 욕심을 줄이는 거죠. 무료까지는 제가 감히 도달을 못하고 줄이.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바라죠. 그럼 편해져. 뭐 제가 뭐 여러 선생님도 잘 아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사기 정리합니다. 사기는 3000년 역사 신석기후부터 한나라 문제까지 글자 수 52만 6500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후대에 여러 사람이 빼고 보충하고 뭐 난리 쳤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52만 6500자. 지금 나와요.
그 다음에 139의 분량. 이것도 말씀드렸죠?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이 이미 37편을 완성했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아 내 뒤를 이어서 역사책을 완성해다.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사마천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사대부들은요, 죄를 받으면 감옥에서 다 죽어요. 자살해, 자살. 치욕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살은 이유, 이것도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 유언. 그리고 사마천, 사마담의 유일한 독생자. 효자로 소문나는 안 따를 수 없죠. 그 다음에 새로운 체제, 기전체,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중국에 이거는 세 번이라는 책에 있는데 세 번은 사기보다 훨씬 전에 나왔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요. 글자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 글자가 많아요. 고금자, 이체자, 통가자, 가차자 이런 것들. 저 이런 말 말씀드리기 좀 많은데 시중에 나와있는 사기책들을 보면 일본어를 조금만 하실 줄 아는 사람은요, 아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책이 진짜냐,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뭘로 봐요? 책을 펼쳐가지고요, 주석이 있냐 없냐. 일방적으로 번역 쫙 해놓고 주석 그냥 한 몇 개 넣어놓고 이건 이런 건 아니야. 주석을 자기가 꼼꼼히 못 다루면요 해석이 안 돼. 왜? 저렇게 어려워요. 나래야 글자가 너무 많아.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제가 2011년 연구년 할 때 해외에서 저걸 번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 때는요 꿈에서 사마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하고 러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럴 정도로 헛소리라고 어려운 자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자. 그다음 고사성어 600개 뭐 이런 거 1000개 직업인 4천여 인물 가치 있는 삶. 뭐. 제가 여기서 왜 우리 한국은 삼국지연이에 이렇게 열광할까?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스케일하고 등장인물 직업 이런 거에 비하면요 삼국지는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근데 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그것도 한국 문단에 유명하신 분들. 이 아무개, 황 아무개, 장 아무개. 한국 문단에 유명하신 분들이 다 또 삼국지 번역하고 그랬어. 교과서에도 실려가지고요. 고등학생들의 논술 시험에도 나와요. 야 이거 개탄을 오죽하면요. 중국에도 어떤 분이 한국의 삼국지 열풍을 보고 삼국지를 번역을 해서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삼국지가 울고 있네. 삼국지가 울고 있어.
완전 아까 손자병법 얘기했죠. 그 병법에 그대로 나와요. 북을 치면 진구라고, 종을 치면 대구라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상식화 돼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저하고 같이 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다른 경전을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사기를 꼼꼼하게 봐. 저 하루 5시간씩 3년 걸렸습니다.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선생님들. 하루 2시간씩 6년 하시면 되잖아요. 6년 하시면. 제가 보죠.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게 돼요. 너무 많이, 지식이 너무 많이 풍부해지고요. 또, 욕심이 자꾸 덜어져. 그 다음에, 요거 할까요? 가치 있는 삶을 강조. 아, 새로운 체제 부탁해요. 여기 세 번이라는 집, 여기 사마천의 독창이 아니고 선진식이 사관이 저술한 세 번이라는 책에 의거해서, 예, 태사공 자서에도 그 창립 편목, 그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편하고 목을, 예를 들면 봉기, 예를 들면 세가, 예를 들면 열정 같은 것들은 모두 세 번에 따랐다.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사기 연구자들이 그걸 지금도 찾아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마천의 사기의 위대성이 감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전체의 가장 표준적인 거는 오히려 한서예요. 한서. 사기 뒤에 나온 반고가 지은 한서. 사기를 표준에 부적합해. 기전체라는 표준에 부적합하고요. 특별히 본계하고 세가가 아주 많이 유배됐어요. 그 유배된 거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본기에서는 제가 진본기, 진나라 본기가 좀 이상하고요. 여태후 본기, 항우 본기, 그 다음에 해제가 두 번째 황제인데 해제 본기는 없어요. 빼버렸어. 그러니까 기전체라는 표준체제에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놓고서 자기가 많이 위배를 했어. 물론 요즘 학자들이 또 그 이유를 찾아내요. 강조하려고 뭐 이러는데 그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세가 되게 많네요. 세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기 체제는요, 12번기는 1년 12월, 그 다음에 충추라는 책에 12공이 있죠? 무슨 공, 무슨 공, 무슨 공. 그 체제를 본답다고 해요. 30세가는 한 달에 초순, 중순, 하순 있잖아요. 30일, 열흘, 열흘, 열흘. 이렇게 해서 그걸 땄다고 해요. 그 다음에 70 열자는요, 5회. 목과 토금수 곱하기 70. 이렇게 해서 1년 350, 350일 이렇게 했답니다. 왜 350일이야? 사마천의 직업이 뭐야? 천문을 보는 사람이잖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하고 새로 달력을 만들어요. 태초력을 만들어요. 그 전 달력은요, 360일이 안 돼요.
350몇집에서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시편은요, 편은 명이라고 했습니다. 별은 명냐다. 별은 밝히는 거다. 알기 쉽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 물음표가 있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건 뭘 땄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모르는 건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팔선은요. 1년 8절을 본다. 8절 뭐죠? 1년에 8개 중요한 계절.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죠? 네 개는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게 1년에 8개 큰 기둥이에요. 그걸 못 땄어. 그렇게 해서 사기 여기 130편이 완성이 되고요. 특히 여기 8선은요. 문화제도사방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핵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는 사마처 혼자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가 아주 많아요. 오류가 많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시험이었지만 현재는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배우시려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서 권 62 사마천전 보임한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고 본래 원래 한번 죽어. 근데 혹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가치가 태산보다도 높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가치가 큰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다. 여기에 두 사람을 제가 비유를 해놨어. 사마천의 생사관하고 구럴의 초사를 지은 구럴 아시죠? 구럴의 생사관을 비교를 해놨어. 사마천의 생사관이죠. 소극적. 인생의 끝에 몰려가지고 생존을 택했습니다. 방법은 궁연이지. 근데 이걸 학자들은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역사를 계속 편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대 이전의 관리들은 죄를 봐서 당하면요 거의 자살해요. 왜요? 효경에 나오잖아요. 효경 1장에 나오잖아요. 신체 말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손.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야다. 황제가 나를 찢어 죽이고 뭐하고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걸고 근데 살겠다고 구경을 택했을 때는 뭐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가치 있는 주고
고장이사 어쩌서 저거 아니 그 마음을 구하는 인생의 막다른 면에 도달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구하는 강해 명나수에 목을 던져버려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정치적인 이상이 달성 안 됐을 때는 그냥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죽음 중에 자살, 처형, 구명, 속형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스스로 죽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구명을 받든지 아니면 사마천이 같이 50만 전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한 5천만 원? 50만 전을 내고 속형. 죄를 돈으로 갚는 거죠. 이 넷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한 나라 때만. 근데 자살이 최상인 거죠. 형, 불상대부. 형벌은 대부에까지 미치지 않고 근데 원래 이 말은 이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갖다 쓰죠. 형, 불이, 대부, 위상. 형벌은 뭐뭐 하지 않는데 대부로서 제일 위로 삼지 않는 것. 원래는 이 뜻이 아니고요. 원래 저 말은 형벌은 만일에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 많은 학자들이 저 말을 자기들, 자기 귀족 계급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 줘요. 돈 주고 나와요. 속한단 말이에요. 속형이에요. 근데 사마천 월급이 천석이에요? 천석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제 월급을 얘기할 때는 단위를 내요. 단위. 천 단위, 천 단. 한국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석이래요. 근데 월급 얘기할 때는 단위라. 천단짜리 월급쟁이가 5천만 원, 요즘 말로 50만 전을 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마천이 어떤 가치 있는 삶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기는 실전에 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 돼서 쓰느라고 직접 백성을 다스리고 할 때 쓰느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 궁중에 있던 옛날부터 절에 내려왔던 모든 책들을 다 이용해서 쓴 책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기를 쓸 수가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어서 사마천과 사마천 아버지 태사령들만 가는. 또 보세요.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유는 뭐예요? 사회에서 생활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 그러지. 중국말은 꽁푸라 그래요. 꽁푸는 뭐예요? 한 가지 지식을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들이는 거예요.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이런 애는요 다른 사람하고 나 어울리지 않을래. 혼자 인터넷 쇼핑하고 혼자 인터넷으로 뭐 이런 애. 일본에서 얘기하는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같은 애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같이 어울려. 그 학교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가 꼭 필요해. 그 다음에 군대에서 훈련하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 특공무술 있죠. 특공무술은요, 이 세상의 여러 무술들 중에서 가장 장점만 뽑아서 만든 대한민국 군대의 아주 유일한 무술입니다. 이건 실전에서 바로 뭐 총검술 야야가 아니고요, 그냥 빨리빨리 제거하는 특공 살아남기 위해서. 사기는 바로 이런 실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이타 즉 이기라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팬덤 위기가 왔어요. 대유행이 왔습니다. 이런 질병의 대유행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신석기 시대 때 정착을 하면서 사람이 정착을 해서 생사를 하잖아. 농업 생사라고요? 가축 생사를?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뭐라고 해요? 네오리틱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동사지잖아. 그러니까 어그리컬처럴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가축을 잡아다가 울타리를 해갖고 기르면서 어떻게 가축의 분변, 사람의 분변, 파리, 모기, 온갖 잡동사리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사람이 동물하고 같은 인수 공통 질병을 겪이자. 팬데믹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그냥 무수하게 숱하게 죽고 없어지고 또 숱하게 죽고 없어지고 없어요. 중세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팬데믹이 끝나면, 이게 끝나면 인간한테 두 가지가 생겨나요. 감정과 행동이 생겨나요. 어떻게 야, 파리 피해, 모기 피해, 뭐 똥 피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직접 피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감정으로 팬데믹을 일으키게 되는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중세에 페스트가 지나가면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페스트 끝나자마자 마녀사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유럽의 마녀사장이 지금요? 60몇 년도에 홍콩 독감인가요? 그 다음에 뭐 신종플루인가요? 지금요? 코로나19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세안 헤이트가 아시아인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중세가 근대 유럽 이럴 때보다는 더 그런 아시안 헤이트, 이거를 중지해야 되는데 이 헤이트가 어떻게 해? 더 더 빈번히 더 공공연하게 공연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살 길은, 인류가 살 길은 코로나 백신, 왁진
이거 특허 가진 나라에서요, 이거 풀어버려. 복제하게 풀어버려. 지금 자기네는 세박식 먹고 있죠. 내가 아는 미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은 이거 맞으려고 미국 갔어요, 얼마 전에.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자기만 살게 되나요? 미국만 살게 되나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같이 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중동랑이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즐거움을 누리고. 제가 너무 아재 인수 경험을 해서 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기 있잖아요. 사자는 뭐고 기자는 뭐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저 한 5시간도 가능합니다.